자,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30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을 제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가운데는 이제 포켓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바운더리를 잡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302페이지. 그 사이사이는 내용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사 포켓 가공을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어디를? 가운데 부분을 지금 미절삭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위를 제거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공구는 뭘로 할까? 뭘로 한번 볼까요? 공구를 뭘로 했는지. 예, 포켓 부분이 R이 3이다 보니까, 6파이나 5파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구 파일을 뭘로 썼을까를 보는데, 그런데 코너알 공구를 썼네요. 12짜리인데, 아니다, 12볼. 맞는데, 12볼은 똑같은 거고, 황삭이고, 그 다음에는 7볼을 썼네요. 특이하게 7자를 썼대. 아니다, 8자를 썼나? 8볼. 8볼을 썼네요. 8볼을 가지고 안쪽을 제거하겠습니다. 안쪽이 8볼을 왜 8볼을 썼을까? 일단은 8볼을 사용해서 안의 부위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314페이지에 보시면 8볼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걸볼 수가 있겠어요. 14인데 엄청 왔네. 해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볼을 이용을 해서, 자, 일단 경로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곡면 황삭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시고, 대상 선택, 그리고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영역을 선택할 때, 솔리드의 엣지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솔리드 기능을 체크하시고, 끝단을 체크한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고 다른 면, 그래서 이렇게 공구 중심 영역으로 선택할 엣지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하고, 공구는 8볼 거르기에서 8볼을 선택하시고, 공구 번호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송속도 한500 정도 줘볼까요? 500에 500. 그 다음에 Z축 이송속도 500. 회전수는 한4000 정도 주겠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곡면 조건에서는 얘도 황삭 거친 절삭이니까 100분의 0.5 정도 남겨놓고 작업하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황삭 조건에서는 공차 값은 0.1, Z축 이송 간격 2mm, 2mm로 할까 싶습니다. 얘는 가공 여유를 많이 남겨놨네. 가공 여유를 거의 한 1mm 정도 남겼는데, 뭐, 교재에 보면은 여러분들 페이지에, 페이지가 315페이지에 보시면, 여유 값을 1mm를 줬어요. 좀 여유를 많이 남겨서 다시 이제 중사하게 해서 작업을 할것 같긴 한데. 316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공 여유를 1로 줬습니다. 뭐, 이 책도로 좀 해보죠. 그러면 여기를 1로 주겠습니다. 1로 주고, 이제 공차는 0.1 그대로 주고, 최대 절삭 간격은 2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포켓 영역을 작업하기 때문에 진입할 때 헬리컬로 진입을 했네요. 헬리컬로 진입하는데 헬릭스 반경은 25에서부터 55%, 25에서 50% 정도죠. 50%. 저희는 할때 10에서 45% 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볼이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Z 간격은 1이 기본값인데 2로 줬네요. 이게 미절삭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미리부터 헬리컬로 들어가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유값은 1로 줬고, 그 다음에 헬리컬 각도는 3도. 원호 위성 형태 G02, G03으로 출력하겠다 체크. 그 다음 윤곽 형태는 쓰지 않았네요. 원호 형태로만 가능하니까. 그 다음 진입 실패할 때는 다음 영역으로 빠져라 했네요. 이게 진입을 실패할 경우는 아예 경로 생성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깊이 제한도 똑같이 00으로 하겠습니다. 00, 그리고 평면구간 자동인식 체크 확인. 그래서 여유값을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이제 헬리컬로 들어갈 때 내용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 50%라고 주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이 헬리컬의 반경이 50이거든요. 50이면은 딱 공구의 반경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 얘기는 여기 가운데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뾰족하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RV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무시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볼로 작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채트 간격, 이건 아까 2로 줬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진입 각도는 3도, 2도인가 3도인가 준 것 같습니다. 3도 정도 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헬리컬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참고 보시고, 그래서, 포켓 가공 조건에서는 사각 형태죠. 그냥 일정한 오버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택 간격은 50% 정도를 주면 될 것 같은데, 딱히 얼마를 줬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55%를 줬네요. 55. 일단 55로 주죠. 55로 줬고, 이렇게 해서 경로를 생성하시게 되면,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되더라. 지금 이제 정면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생성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헬리컬로 들어가는 구간을 좀 깊게 준 이유가 이게 전 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나서 황상 영역이 좀 클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안전하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급속으로 내려갈 때 공과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좀 넉넉하게 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 가공 해보면은 아까 이제 여기가 미접사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위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 근데 이제 여유값을 지금 1을 주다 보니까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 0.5 정도를 여유를 줬거든요. 0.5를 줬는데 여기는 1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많습니다.